12월 이벤트로 이런 종목들 무료 체험할 때 같이 들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대동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양봉이 나왔어요. 양봉이 좀 나와주면서 흐름을 조금 전환을 하려고 하는 액션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이중바닥 만들고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여기서 추세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조금 밀려 내려갔죠. 거의 한 3주 정도를 밀린 것 같은데, 한 2, 3주 정도 밀린 것 같은데, 그 밀리는 와중에도 여기 121선이라는 라인 또는 여기에 있는 매물대라는 그 구간 라인에서 크게 이탈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은. 조금 눈에 띄게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좀빵 터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어찌되었던 간에 여기서 양봉으로 다시 21선을 턴을 했거든요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양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은 15,000원을 터치해 주고 61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14,000원과 위에 있는 61선을 동시에 저항을 받는 거겠죠 여기서. 하루 정도 또는 이틀 정도 이렇게 도지 모양이라든지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무너지거나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음봉으로 이런 식으로 밀려 내려가는 것들을 보던지 아니면 여기서 양봉으로 도지가 나오는 걸 보던지 조정인 거겠죠? 아니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양봉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걸 보던지 이렇게 좀 진행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뉴스가 하나 나오기는 했어요. 뭐 터키죠. 예, 터키 쪽에 뭐 아랄 그룹과 3,500억 정도의 트랙터 공급 계약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얘가 시청이 3,300억이거든요. 근데 3,500억 정도 규모면은 시총만큼의 돈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적게 움직인 거죠. 예, 기대했던 것보다 더 적게 움직인 겁니다. 얘네가 여기에서는 뭐 로봇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만큼 큼지막하게 움직였는데, 시총만큼의 뭐 공급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양봉밖에 안 나왔다? 좀 아쉬운 거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시작점이다라고 하면은, 이후로는 추세가 이렇게 전환이 될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 점도 좀 참고해 주시고, 어, 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아쉬운 것들이 또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대량으로 나아졌어요. 이때다 싶어서 매도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요것도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최근에 좀 빨간색들이 잘안 보이죠? 최근에는 다 파란색들만 보이다 보니까, 물론 투신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연속해서 나가는지, 또는 투신과 연기금에서 매수가 들어올 것인지, 그것도 한번 구분해서 수급도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는데,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여러분,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세요. 저 VIP 회원님들은요, 시장의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고요. 테마가 형성되면 대장주를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이것들은 저희가 12월 달 한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공을 같이 해드릴 거예요. VIP 회원님들이 매매하는 종목 그대로 동일하게 나갈 거니까 신청해 주시고, 지난주에 고민을 하시다가 이번주에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래 적극적으로 시장에 나도 한번 참여해보자 공격적으로 허브경제TV와 함께 시장의 주도지를 가지고 매매해보자 하셔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지금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다섯 종목을 수익실현을 했죠 에, 이런 거 같이 하자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뭐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런 결과물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에 보셔야 됩니다. 1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12월 한정으로 저희가 주도주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